예하. 기관지염, 기관허혈증이 있으면 나중에 심장병에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꼭 발생을 한다 이러진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허혈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실 기관지 확장증이나 기관연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다발하는 건 연구 결과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호흡이 불편했을 때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혈압도 높아지게 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협착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아이가 비만 때문에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만이란 요소 자체도 뭐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다시피 어쨌든 뭐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예상했던 답변과 전혀 달라서 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호흡이 확 안 좋으면 뭐 폐에도 고혈압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심장병에 분명히 간접적인 원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쾅쾅 거리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니까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심장병 환자 중에 네. 비만한 아이들한테는 첫째도 다이어트, 둘째도 다이어트, 셋째도 다이어트를 강조를 드리고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정형 환자들도 사실은 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그렇죠. 편이긴 한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비만한 아이들 특히 호흡이 불편할 정도의 비만한 아이들은 살을 빼야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갑자기 사망했다 갑자기 안 좋아졌다의 대부분이 콕콕 이렇게 막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다 대부분 비만이랑 뭐 만성적인 기관지염 이런 걸로 그 구조물들이 약해져 있는 거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폐색으로 사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일단 살을 빼는 거 자체가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지염은 간접적으로, 기관허혈증은 간접적으로 질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차 원인은 뭔가? 저희 보호자님들이 너무 천사 같아서 우리 애는 제가 진단을 못해서 아니면 우리 애는 내가 이걸 먹여서 우리 애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이 왔나 봐요 저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천사 같은 보호자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품종 특이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도 요즘에는 말티즈, 시츄, 포메라니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들, 네. 뭐 요크셔테리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품종 특이성 때문에 네.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견종 자체가 심장이 되게 약하다고 알려진 견종일 수가 있고요. 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딥체스트 독이라고 하는 뭐 하운드 견종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그런 견종들에서 우리가 DCM이라고 하는 심근 확장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보호자님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보호자님의 관리 잘못 때문에 심장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제로 이거는 아이가 그럴 운명의 심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네네. 거고 실제로 제가 보호자님께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쵸. 얘네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네.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보호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수의사끼리 쉬쉬하는 병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뭘 잘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병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유전적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 리트리버 DCM이 청진으로 진단이 되나요? 당연히 진단은 됩니다. 이게 사실 박사님이니까 진단하는 건 저는 못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보고 리트리버 DCM 진단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거든요. 저희 병원 대부분 선생님이 아마 못하거나 애매할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박사님의 능력이고 심장 쪽으로 이제 전문이 된 선생님의 특징이니까 아무튼 좀 노령견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박사님 청진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심장병의 원인은 대부분 유전적인 게 크니까 보호자님이 이제 그걸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단된 시점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십자인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인대도 질환이에요. 십자인대 단열이 아니라 십자인대도
외상으로 끊어진 게 아닌데 대부분은 외상으로 끊어졌다라고 오해하시니까 십자인데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 느닷없이 십자인데. 오늘은 심장병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